우리 항상 저희 교가가 노래하고 노래하고 노래합시다. 남들은 녹음관 줄 알아요. 근데 저희들이 배제를 졸업한 사람들이 참 배제를 배제답게 만드는 게 저희 교가거든요. 마지막 곡으로 놓고 139년이만큼 우리 배제를 상징하는 노래들을 네 곡을 연이어서 부를 텐데 오늘 이 지휘를 해주신 분이 오늘 출연자 중에 제일 선배님이십니다. 제일 선배님이시고 연세가 무려 77세, 78세 노익장을 자랑하세요. 아직도 그 힘과 장렬이 저희들이 못 쫓아갑니다. 한창시대 저희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를 가르쳐주시고 배제의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성경도 가르쳐주시고 합창을 가르쳐주셨던 우리 이경희 목사님 모시고 우리 배제님들 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후배들에게 정말 땡큐입니다. 그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교장이셨던 전성교 교장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꾸 하셨지만 전성교 교장께서 음악은 교실 안에서만의 음악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즐길 수 있게 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래셀이라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노래를 그래서 음악 시간에 가르치게 했고 그리고 기타를 40년대 구입하셔가지고 기타반을 만들어서 전부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틈만 있으면 기타 치고 노래하고 교실 안에서뿐 아니라 교실 밖에서 음악을 즐기게 했습니다. 우리 바로 전정원 교장이셨습니다. 이제 그 네 곡도 사실은 우리가 그때 운동을 선사했어요. 배제, 야구, 럭비, 축구 이런 팀들이 운동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밴드부가 운동장에서 반주하면 우리가 불렀는데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취장 참석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